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속에 다가오는 이번 겨울이 조금 걱정되실 텐데요.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, 에너지 사용량을 10% 이상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10가지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? 겨울철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해주세요. 전기장판은 강에서 약으로 온도를 한 단계 낮춰서 사용하고 전기 난방기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주세요. 체감 온도를 올려주는 내복, 카디건, 무릎담요로 온맥시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건 기본. 혹시 여름철에 사용했던 에어컨에 플러그가 꽂혀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.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. 조명 교체 시엔 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을 선택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꼭 소등하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도 길러보세요.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냉장고에 냉장실은 여유 있게, 냉동실은 꽉 차게 유지하면 에너지 사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팩.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 꼭 실천해보시기를 바랍니다.